각자의 주량에 잘 맞는 선배 옆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선배가 좀 엄격하게 진짜 술자리에서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돼 이러면서 마시면 정말 그 사람도 이렇게 말실수하지 않을까. 술을 마셨을 때 내가 뭔가 용기가 나고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때 참으세요. 네, 반드시 외합니다. 먼저 먹고 있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 큰형이 한 잔 줄게. 일단 아, 자, 마시자. 짠. 팬이야. 아, 감사합니다.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? 누가 제일 좋아? 감독님 왜 그러세요? 친하게 지내자, 자. 술을 안 따라 봐가지고.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모두들 자연스럽게 잔을 비우고 어떡하니 이제 시작인데 안 잔다! 준호가 곡을 잘 쓰면 가사 붙이기가 훨씬 쉽겠지. 곡이 좋으면 멜로디가 좋으면 막 와. 그 반대로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? 이제 준호야. 네. 소원이 없겠냐? 아, 예쁘잖아. 착하고 털털하고. 소원이는? 아유, 멋있고 어, 예? 잘 맞는 것 같아요. 소원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. 맞춰 봤어, 봤어? 아니요, 얘기를 좀 했는데. 아니, 잘 맞는 것 같아서. 네. 네. 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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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소은 씨 남자친구 없어요? 오늘 둘이 소개팅해서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이런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서로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. 기념으로 어? 러브샷이라도 한번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. 평소에 안 해보는 거 지금 나도 처음 알았어. 다 해봐. 이게 사회생활이야. 네? 아, 그럼요. 나 왜 이러지? 같이 많은 밥 먹듯이. 러브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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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, 너무 떨어져서 그럴 테니까 좀 붙어야 돼. 좋아, 좋아. 아쉽다. 곡 잘 나올 것 같아. 근데 잘할 것 같아. 러브샷도 잘하고. 연애를 잘하네. 근데 그 두 사람과 그래도 연애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. 연애요? 경험이나. 네. 많이는 아니고요. 좀 오래. 오래? 저는. 불편단지. 순정남. 근데 그런 경험이 많아야 그게 다 음악적인 걸로 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작사가 도움이 되지. 내 경험에 보면은 정말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보다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잘 나와. 어, 그래요? 아, 하고 싶어요. 맞아. 솔직하게 얘기해봐. 어떤 거 같아? 아, 어떤 거 같냐고요? 대답 안 하나 아마 싶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로? 네, 진짜로. 진짜? 네, 좋아요. 좋아? 오늘 소개팅에서 만났어, 다음에 애프터 전화번호. 온다. 네. 아니야. 화장실을 너무 오래 갔다 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너 화장실 갔다 와.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래? 아니, 자꾸 갔다 와야 될 것 같아. 아니, 다녀오세요.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. 좀 팽한 거야. 저 갔다 올게요, 그러면. 아,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게. 네. 어떤 거 같아? 아,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정말 2PM의 준호 씨가 나올 줄 정말 몰랐고요. 근데 막상 만나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생겼다. 네, 잘생겼고요. 키도 크시고요. 어? 아니, 잘생겼다고요. 잘생겼다고요. 준호는 아까 별로라던데?
송지가 만약 그렇게 얘기 안 했어.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. 전 마음에 들어요. 네. 들어도 되게 마음에 든다. 정말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와주세요. 오래가 있는데 아주 간 거 아니야? 준호야, 근데 잘 될 것 같아. 너만 잘하면 될 것 같아. 그래. 아, 예, 제가 열심히 너만 잘하면 돼. 소원이가 이제 작사를 하려면. 네. 감정을 잘 표현을 해야 되거든. 네. 근데 준호는 가수니까 노래 많이 들어봤잖아. 근데 소원이는 연기자라서 우리가 노래도 못 들어보고. 네.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. 나는 소원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.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것도 준호 씨가 저를 보고 있는데. 노래해! 노래해! 지금 아 여기서? 여기요? 저 혼자요? 네. 아 같이? 야 요새는 뭐 노래하라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네 애들이? 빨리 빨리! 야 너랑 나랑 할 수 있는 노래가 어딨어? 나도 몰라! 일단 일어나! 야 노래! 노래! 아 노래! 18분 곡이 있을 거야 지금 노래방에. 자 심각하게 불러주세요. 잠깐만 기다려있어. 너한테 너무 창피한 것 같아. 너무 긴장돼서 더 못 부를 것 같아서 딴 데 보라고, 딴 데 보라고. 네, 그랬었죠. 정말 좋아해. 너무 달지 않은 라떼 비행 거리로 가볍게 떠나는 산책 몇 번이나 본 로맨틱 코미디 아 트로트로 볼까요? 뭐라고 하니? 안 들려. 잘 하는데. 연기 되게 잘할 것 같아. 안 들려. 준호도 노래 하나 할래? 저요? 아유 준호 준비된 가수죠. 잘한다. 시키면 해야죠. 와. 저는 그 사랑의 시라고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전 무대에서는 안 떠는데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떠요. 한참을 앓고 있죠. 사랑한단 뜻이에요.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날이었죠. 하지만 없죠. 역시 가수다. 가수는 뭔가 다르다. 멋있다. 장난으로만 보겠죠. 곡도 잘 나올 것 같다. 발라드 잘 나올 것 같아. 발라드 방송이에요. 목소리는 너무 따뜻하다. 마음씨도 되게 따뜻할 것 같아. 아 마음씨 따뜻합니다. 목소리도 따뜻하고. 아, 감사합니다. 선배들과의 회식 자리를 통해 더욱 친근해진 두 사람. 오고 가는 웃음 속에 밤은 점점 깊어간다.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닌가? 뭔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연락 드릴게요. 그래, 전화하고. 네. 네. 갑시다. 비가 저 내리네. 자 그럼 잘 가고.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이제 계속 연락 주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 연락처를 몰라. 자 다음에 만날 때 들어봅시다. 이것도 해야지. 이거 뭐야? 잘해봅시다.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재밌었고 잘 통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